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%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.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 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.5%에서 0%로 인하하는 할당 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공업용 요소 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.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.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